해가지고 누르면 쏟아지니까 조심히 눌러요. 네. 그럼 조상님을 모시는 일인데. 이것도 유령도 있고 정성도 있는 거다. 맞아,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우와, 잘한다. 선생님, 쓰는 이런 거 잘 만들고. 정성포 맘대로만 놓고 이러면 못생긴. 나 모양은 좋은 게 아니라 맛이 좋아야 좋지. 맛이라면 이분이 전문가지.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여기 나가는 거 아니잖아.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나도 잘생겨 울려야지. 에이, 엄마 되잖아. 조상님께서 오시다 그냥 가시겠어. 이제 음식이 다 만들어졌으니 상에 올릴 차례야. 정성스럽게. 치킨. 하나하나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올려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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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자, 지방도 붙이고 어제 사온 과자와 음료수도 올렸구나.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으니까 맛있게 주세요. 찬양 완성! 과일에 떡, 생선까지. 우와, 없는 게 없네. 어디 보자. 잘 차렸어요? 네. 이건 뭐야? 과자는 왜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조상님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우선 제사상에는 얘도라고 방법이 있어요. 놓는 방법이. 맞아, 얘들아. 지금 보는 것처럼 차례상 차림에는 줄을 맞춰 놓는 음식들이 따로 있지. 과자는 이렇게 앞쪽에 따로 놓으면 돼.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것을 홍금백석, 왼쪽부터 배추, 밤, 배, 감순으로 놓는 것을 조유의식, 좌포 우회는 좌측 끝에는 포를, 우측 끝에는 식혜를, 생선은 상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차리는 것을 어동육사라고 해. 생선이나 고기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놓아야 한대. 이제 알았지? 이제 알겠지? 한복을 입으니까 몸이 저절로 조신해지는구나. 딴 사람 같아. 저기요, 훈장님, 우리 아이들을 맞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다. 네. 그런데 어째 세배하는 모습이 영.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배를 하러 왔는데 세배의 예법이 많이 틀려요. 그럼 알려주세요, 훈장님. 네. 자, 먼저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포개는 거야. 앉을 때는 왼쪽 무릎부터 꿇고,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다음엔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 일어나서는 90도 반절을 한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말을 전하는 거란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되세요. 네. 설날 아침엔 떡국을 먹지. 야, 떡국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요. 우와, 드디어 너희들 한 살씩 더 먹는구나. 그릇 먹고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 터져. 아니가 내?
떡국은 왜 먹어요? 그런데 떡국은 왜 먹냐고? 그 떡국은 예로부터 무병장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래떡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지요? 떡이 이렇게 기드란하지요? 네. 떡처럼 아주 매끄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무병장수라고 그래서 떡국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너희들도